AIPH 실사단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 실사단을 환영했는데요. 실사단은 국가정원과 도심일원의 2023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예정지를 2박 3일간 직접 돌며 박람회장 위치와 개발 계획 등이 개최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AIPH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약자로 원예생산자를 홍보하고 국제정원 및 식물축제 또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국제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To be held in Suncheon City. 2013년 정원 박람회 개최도 AIPH에서 승인을 얻어 추진하게 됐는데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개최돼 전 세계인 44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람객 만족도 86%의 놀라운 성과와 감동 속에 순천은 대한민국 창조경제 선두주자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후 2014년 4월 순천만 정원으로 탄생했고 지방의 작은 도시 순천으로 사람이 찾아오고 행복을 디자인하는 도시, 머무르는 도시 순천이 됐습니다. 순천은 지금 대한민국 제1의 수학여행 명소, 네일러들의 청춘여행지, 온 국민의 힐링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5일 정원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순천의 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새 기록을 썼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정원입니다. 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세우고 꾸준히 정원의 도시, 생태도시를 지향해온 순천시. 박람회가 개최되고 10년이 지난 2023년에 또다시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이번 AIPH 실사가 이뤄졌는데요. 실사단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순천만 생태공원. 이곳 생태공원에서 간단히 브리핑을 듣고 잘 보존된 생태습지를 둘러봤습니다. 습지센터 일원을 살펴보며 박람회장 대상지의 위치와 개발 계획이 개최 계획서와 맞는지를 검토했습니다. 2023년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릴 경우 지난 2013년과 달라지는 부분에 관심을 나타내며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I have you said about Suncheon City is a place that you are actually going to develop to be more green. Is that the aim for the next, or this is a part actually of your program to make the whole city green? 원형을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공원으로서 정원으로서 역할을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그 좀 보완을 해서 운영을 이제 한다는 거죠. 훼손을 하고 재개발을 합니다. 실사단은 브리핑을 마친 뒤 생태 탐사선을 타고 직접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잘 보존된 습지 환경에 놀라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과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된 2023 순천 정원 박람회 비전 발표식 참석에 순천의 2023년 정원 박람회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순천시는 실사단에게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에 정원 박람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실내 공간이 정원이 되고 옥상이 정원이 되고 심지어 벽면조차도 정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온 도시가 녹색 공간으로 되도록 28만 순천 시민과 함께 준비해 내겠습니다. 전라남도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러분과 함께 순천을 세계적인 정원 문화 산업의 메카로 키우고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진 PT 발표에서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10주년을 기념하고 구체적인 개최 방법과 사후 활용 계획까지 전반적인 밑그림을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봉화산과 연양뜰, 동천변 저류지와 와운 일대까지 개발을 확대할 예정으로 박람회가 또 한 번 치러진다면 외국인 32만여 명을 포함해 8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2만 5천여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ve been in many cities and also many expo locations, but I think this is a very special situation. I've never seen this before.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열리는 국제 정원 박람회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순천시. 개최지 확정은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AIPH 총회 심사, 7월 기획재정부 최종 승인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13년 이후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고 가꾸온 10년. 대한민국 생태 수도로서 조금씩 성장해온 순천시가 세계적인 생태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